이번엔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최보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속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뭐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늘 천연가스 등 이 원자재 시장도 높은 변동성 나타냈거든요. 우선 천연가스 가격 오늘 정말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장중 12% 넘게 올랐습니다. 예. 한 단어로 좀 정리하자면 공급 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유 그리고 셰일가스 생산업체로 잘 알려진 체사피크 에너지가 올해 에너지 생산량을 20% 감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예. 공급 우려가 조금 불거지면서 미국 천연가스 선물뿐만 아니라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오늘 큰 폭으로 좀 뛰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하루 사이에 12% 정말 큰 폭으로 오른 건데 앞으로 이런 강세 흐름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오늘 나왔던 체사피크 에너지의 생산 감축이 실제로 가스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아니면 뭐 그 파장이 제한적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겠지만 온화한 미국 전역의 날씨로 인해 미국 천연가스 선물이 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몇 달 동안은 꽤나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꾸준히 내림세를 보였다는 건 앞으로도 따뜻한 날씨로 인해 가스 사용량이 낮아지는 흐름 자체는 사실 사라진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겨울에도 예년만큼 춥지 않았는데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뭐 그도 그럴만 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천연가스 가격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되죠? 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오늘의 상승분을 좀 제외한다면 이번 달 들어서만 16%, 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는 총 24%나 하락했습니다. 네, 앞으로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천연가스 시장의 상승 촉매제 또 없습니까? 있습니다. 원유 시장과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의 상황 정도가 좀 될 수 있겠는데요. 예. 뭐 아무래도 위기가 고조될 때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날씨와 함께 꽤나 큰 부분으로 잔존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가져갈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가격대에서 더 유의해야 되는지 저항선과 지지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1달러 77센트 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미국 천연가스 업계에서는 1, 2차 저항선을 각각 1달러 80센트와 1달러 99센트로 보고 있고요. 이보다 더 높아진다면 3, 4차 저항선은 각각 2달러 13센트와 40센트로 봤습니다. 반대로 미국 천연가스 선물의 1, 2차 지지선은 각각 1달러 64센트와 53센트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천연가스 관련 소식들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 가격. 자, 어제는 주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시장 영향 때문일까요? 네, 금 선물이 오늘 2030달러 내에서 보합권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연준의 1월 FOMC 회의록을 주시하며 금 시장에도 관망세가 좀 드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격적인 가격 추이는 일단 당장 오늘치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금 강세론자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지만 그래도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자체에 포커스를 좀 맞춰본다면 달러화가 강세보다는 약세에 가까워질 테니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금 선물의 중장기 전망은 좋다고 보는 쪽이 많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시티은행의 금 전망이거든요. 무려 3,000달러라는 이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티은행은 금 선물이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3,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지금 가격 대비 약 50% 정도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시티은행은 금 선물이 올해 하반기 2,15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올해 말까지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할 확률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3,000달러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숫자만 제시하면 안 되죠. 그에 따른 근거도 있었습니까? 네, 일단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 확대가 올해도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이유겠고요. 예. 또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경기 부양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는 연준이 지금보다 매파 기조를 꺾고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 두 번째 이유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천연가스와 금 가격대에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실적 관련 소식들 김유림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